새로 만든 점 뭐 바로 위에 녹막 놓을 자리인데 조금 방치해놨더만 풀이 그새 또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더 하는 건 물입니다. 여기 녹막 넣을 자리 바닥 평탄을 한 번 더 하는데, 아이고,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. 더 하면 안 되겠습니다. 오늘 정말 바쁜 하루를 또 보내. 오전에 여기 와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제가 행사가 10시에 있는 걸 깜빡하고 초고속으로 가가 행사 한 군데 참석하고 다시 와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뭐까지 했는가 한번 볼까요? 연못 위쪽에 요 밭으로 들어온 요서부터는 이제 돌을 깔지 않습니다. 이제 농사짓는 밭이니까 이거는 그대로 그냥 길만 만들어 놓고 여기까지 연못 옆에까지는 편편한 돌을 전부 다 깔았습니다. 이렇게 이제 연못을 한 바퀴 이렇게 산책할 수 있도록 벌써 보는 느낌이 좀 안정감이 있죠. 이렇게 돌을 깔아 놓으니까 요 작업을 이제 완전히 마무리했습니다. 이쪽에서 쭉 연결되는 길이 이게 보기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돌 하나하나 저 아래에서 밭에서 수레로 싣고 와가 하나하나 이렇게 이빨 맞춰가 작업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. 이렇게 이제 돌을 전체적으로 다 했고 장독도 이쪽에 세 개를 세팅했고 이제 물이 이렇게 고여서 요 돌 위로 이렇게 넘치도록 설계를 잘 해놨습니다. 그리고 연못에 물도 이제 많이 고여 있고 연못 안에 불의 옥자마가 지금 저 안쪽으로 다 몰려 있네. 아주 단합이 잘 됩니다. 요거 작업했고 오늘 이쪽에 또 집사람은 여기 대국 국화 중에 큰 꽃 피는 거 대국 이걸 또 심었고 저쪽에는 알리움이라는 거 크게 꽃 피는 거 있죠. 그걸 또 심었습니다. 내년 봄을 기약하면서 벌써 밭을 설계하고 있습니다. 여기 아직 한나 수확할 게 많이 남았어요. 내일도 제가 하루 종일 바쁘고 내일 바쁘고 토요일도 또 하루 종일 바쁩니다. 그래서 정상 다음 작업은 일요일날 해야 될 것 같아요. 여기 이거 여기 돌탑 쌓아놓은 걸 제가 무너뜨렸습니다. 아이고 이거 하다 제가 무릎에 이 쇠가 받쳐가지고 지금 멍이 들었어요. 여기 있던 걸 새로 정비해가지고 여기도 꽃밭을 만든다고 이렇게 돌로 작업을 해가 요 돌을 저 끝까지 이렇게 또 쌓는 작업을 제가 했습니다.
이제 대충 좀 마무리가 돼가죠. 연못 주변에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, 나중에 여기를 평탄하고 나면 농막 짓기 전에 우선에 좀 앉아서 힐링할 수 있도록 여기에 탁자하고 의자를 좀 갖다 놓고 이 연못 경치를 구경하는 그런 또이 호사를 한번 누려볼 계획입니다. 오전 작업을 이제 마치기 직전입니다. 아, 여기도 국화가 정말 많이 폈어요. 이번 주 일요일 되면 아마 국화가 완전히 만개할 것 같네요. 아름다움이 가득한 곳입니다. 봉선화도 아주 많이 피어 있고. 와, 이 귤. 아직 세 개나 열려 있습니다. 요거는 귤이 아니고, 레몬입니다. 레몬. 착각하기 쉬운데, 레몬입니다. 귤이 아니고. 아우, 이 정원은 언제 봐도 아름답습니다. 그리고 저 아래쪽에서 수국을 큰걸 하나 뽑아가 이쪽으로 옮겨 심었어요. 여기 옮겨 심는 작업했고. 이렇게 해서 오늘 일광 멘탈 충전소에서의 모든 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다 못했던 작업을 오늘 마무리합니다. 여기가 농막이 들어올 자리인데 수평이 잘안 맞아요. 그래서 수평을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
이렇게 농막 놓을 자리 수평 싹다 마무리했습니다. 이야, 이게 사람이 참 손길 한번 가고 안 가고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. 이게 막 풀이 무성하고 수평이 안 맞아가지고 들어올 때 뭔가 좀 거부감이 드는 땅이었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평탄을 마무리하고 나니까 너무 좋습니다. 이 바로 뒤에가 울창한 숲이고, 여기서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면 왼쪽에 저렇게 산물이 떨어지는 연못이 있고, 너무 좋죠? 여기 국화가 활짝 피어 있고, 전면에도 국화가 피어 있고, 앞쪽에도 되게 다 국화예요, 국화. 이 정면에서 바라보면 이런 분위기예요. 오른쪽에 새로 폭토한 예쁜 밭이 이렇게 보이고, 중앙에 통로가 만들어져 있죠. 전면에는 큼직한 연못이 있고, 여기 나중에 이제 물고기들이 헤엄을 치고 놀 겁니다. 이 농막을 놓으면 전면에 이렇게 연못이 예쁘게 보이고, 아름다운 국화, 배롱나무, 찔레, 제피나무, 무궁화, 없는 게 없습니다. 이렇게 아름다운 일광멘탈 충전소 농막 놓을 자리 평탄 작업을 했고, 이렇게 또 몸과 마음이 지쳤는데 국화를 보고 있으면 이렇게 또 저절로 충전이 됩니다. 충전 날이에요, 충전. 그러나 또 이렇게 물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 저절로 힐링이 되죠. 여기는 아름다움이 가득한 일광 멘탈 충전소입니다.